고1 국어 신사고민 5단원 생각을 나누는 시간 두 번째 소단원 토론과 논증. 이 단원에서는 외울 것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좀 확인을 하고 긴장을 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막상 본문 들어가면은 토론할 때 전체 흐름 내용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 대해서는 흐름에 따라가면서 누가 주장하고 근거가 뭔지 반박하는 측에서는 어떠한 이유를 대고 있는지 그렇게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토론과 논증이라고 되어 있고요. 토론할 때 설득력을 높이는 방법을 생각하며 다음 목표를 학습해 봅시다. 논제에 따라 쟁점별로 논증을 구성한다. 논제가 뭔지 이따가 체크해야 되겠죠? 토론의 입론을 구성하여 절차에 따라 토론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토론의 절차에 관련된 것들이 시험 문제가 날 수가 있다. 국어의 힘 깨우기, 생각 열기. 다음 두 학생은 학급 회장으로서 왜 서로 다른 학생을 추천했는지 그 까닭을 생각해 봅시다. 연주가 학급 회장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학생들을 잘 돕기 때문이죠. 수지가 팔을 다쳤을 때 2주일 동안 수지의 급식을 도와주었습니다. 준서가 학급 회장이 되어야 합니다. 지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학기 체육대회에서 우리 반을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남학생은 연주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근거는 잘 돕는 사람이 학급 회장이 되어야 한다. 여학생은 준서가 학급 회장이 되어야 한다. 지도력이 있기 때문에 지도력이 있는 학생이 학급 회장이 되어야 한다. 라면서 각각의 이유와 근거를 차분히 잘 되고 있다라는 것들. 밑에 나와 있는 알아두기에서는요, 용어를 얼마나 정확히 외워놓느냐라고 확인해 놓고,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체크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요만큼 부분에 나와 있는 용어들은 전부 다 외워두는 것이다라고 확인을 할게요. 자, 첫 번째, 논제란, 토론의 주제를 말하며, 쟁점이란, 토론에서 찬성 측과 반대 측 의견이 나뉘는 지점을 가리킨다. 토론의 논제는 어떠한 사안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다루는 사실 논제, 무엇이 옳고 그른지 가치 판단을 다루는 가치 논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다루는 정책 논제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 논제는 어느 한편이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가치 판단이 배제된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되고, 긍정의 평서문으로 진술해야 한다. 현재 상태를 바꾸는 방향으로 논제를 진술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확인해야 될 체크 포인트는 뭐가 있어요? 논제란 무엇인지, 쟁점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 논제의 종류 세 가지, 사실 논제, 가치 논제, 정책 논제. 그 다음, 논제는 어떠한 식으로 형성이 되어야 하는가. 라서 표현, 중립적인 표현, 긍정의 평서문, 현재 상태를 바꾸는 방향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다섯 줄이 모두 중요한 얘기라서 이 줄은 꼭 외워 놓으셔야 되겠고, 다음, 논증이란, 논증에다 네모. 어떠한 근거를 들어서 자신의 주장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거나 설득하는 방법이다. 논증의 요소에는 주장, 이유,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 라고 논증의 개념, 논증의 구성 요소 세 가지 꼭 외워두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는 같이 풀어볼게요. 논제의 종류에는 참거짓을 다투는 사실 논제, 옳고 그름을 다투는 가치 문제, 해결 방안을 다루는 정책 논제가 있다. 논증의 요소에는 주장, 이유, 근거 있다. 맞는 얘기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301페이지, 정책 토론의 원리와 방법, 정책 토론이라는 단어에다가 네모. 제재 소개에 정책 토론의 원리와 방법은 입증 책임의 원리, 쟁점별 논증 구성 방법, 논증의 구성 요소 등을 설명한 글과 반대 신문식 토론인 설탕세를 부과해야 한다라는 대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익혀야 될건 입증 책임의 원리, 쟁점별 논증 구성 방법, 논증의 구성 요소, 요세 가지를 나눠서 확인해야 되겠고, 설탕세를 부과해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찬성 반대 토론을 볼 거다.
입증 책임을 이해하고 입증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입론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필수 쟁점을 중심으로 논증을 구성하는 방식을 익혀 실제 토론을 해봅니다. 입증 책임의 원리 나와 있죠? 입증 책임의 원리란 뭐냐? 주장이 수용되도록 증명해야 하는 책임. 누가 합니까? 현재 상태의 변화를 주장하는 찬성 측에서 하는 거다. 두 번째, 쟁점 논증 구성 방법에 대해선 필수 쟁점이 있어요. 아, 이 포인트에선 너랑 나랑 너무 다른데 확실히 짚고 가야 할 쟁점들을 필수 쟁점이라고 합니다. 찬성 측의 필수 쟁점을 보면 반대 측은 그 다음 반대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실제인가 볼까요? 문제가 중대하고 피해가 심각하다. 중대하지 않다. 심각하지 않다. 문제는 지속되고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문제 해결될 거다. 시급한 조치가 불필요하다. 해결 방안에 대해서 내가 하자고 하는 대로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아, 문제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다. 내가 내세운 해결 방안이 실행 가능하다. 실행 불가능하다. 계속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비용보다 효과 이익이 더 크다. 아니, 비용이 더 크다. 라면서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각각의 근거를 대어야 되겠죠. 왜? 논증 요소는 주장, 이유, 근거. 이세 가지를 논증의 3요소라고 하니까요. 주장은 뭐뭐 해야 한다. 결론. 왜냐하면 이유. 뒷받침해주고. 뒷받침해주는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세상에 311페이지는 모두 온통 외우는 이야기네요. 밑에 배경지식 창고라고 해서 논제의 진술, 배경지식 창고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나와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논제는 찬성 반대에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뭐뭐 해야 한다. 긍성의, 긍정의 평서문으로 진술해야 되고, 하나의 주제를 다루어야 하며, 찬성 반대의 어느 쪽이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가치 판단의 표현은 최소화해서 중립적인 단어를 선택한다. 진술할 때에는 개념이 명확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 정책 토론의 논제는 현상을 바꾸는 쪽으로 정의해야 한다.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것을 해야 한다. 이러한 문장 형식으로 나타나야 되겠네요. 302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301페이지 꼼꼼하게 읽어보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오세요. 잘 읽으셨다고 믿고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정책 토론의 원리와 방법. 우리는 뭐할 거다? 정책 토론, 뭐뭇을 해야 한다. 형식이고요. 학습 포인트. 정책 토론 왜 합니까? 목적. 입증 책임의 원리는 누구에게 어떻게 있습니까? 무엇을 입증해야 합니까? 정책 토론의 필수 쟁점에 따른 찬성과 반대측의 논증 구성 방법. 설득력 있는 논증 구성 요소 세 가지 주장, 이유, 근거 각각을 확인해 놔야 되겠고요. 밑에 학습 포인트 두 번째 보면 입증 책임의 원리라고 있는데 도대체 입증 책임이라는 건 뭡니까? 원래는 법률 용어다.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 법원에 설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는 책임을 나타내고, 형사소송에서는 검사, 민사에서는 원고가 책임을 진다. 중요한 얘기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얘기는 밑에 세 줄이죠. 토론에서는 현재 상태에 대한 변화를 주장하는 찬성 측이 입증 책임을 집니다. 토론에서는 누가 찬성 측이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밑에 용어 나오니까 또 용어도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입론. 의논하고는 취지나 순서 따위의 체계를 세움. 그 의논. 토론에서 찬성과 반대 측이 요거를만 기억합시다.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발언 내용을 가리킵니다. 보통 토론의 첫 번째 단계에서 나오는 이야기다라고요. 본문 돌아가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또 왼쪽 밑부분에 나와 있죠? 논제의 종류와 예라고 나와 있는데, 얘네들은 전체적으로 아주 중요한 얘기다라고 해서 네모 체크해 놓고
특히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더 신경 써 봐야 될 것은 정책 논제. 여기에는 집중을 해줘야 되겠다. 사실 논제는요, 참이냐 거짓이냐를 다루는 거고요. 뭐뭐다 아니다에 대해서 다루는 것. 가치 논제는 옳다 그르다,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정책 논제는 무엇무엇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중요한 거 해결 방안을 다루는 논제다. 그러면 찬성 측에서는 뭔가가 문제가 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논리를 이끌어 나가야 되겠죠? 위에 나와 있는 이제 본문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적절한 시기에 해결 방안을 만들지 않으면 피해가 커져 심각해진다. 이때 공동체는 새로운 해결 방안으로 현재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 가능성. 해결 방안으로 말미암아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책 토론의 본질적인 목적은 정책적 변화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쟁점을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 엄정하게 따져보는 데 있다. 토론 동그라미 찬성 반대. 입증 책임의 원리, 우리 아까 이미 했죠? 누구한테 있어요? 찬성 측에 있다. 정책 토론의 논제는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어떠한 제도나 정책의 변화, 과로를 요구하는 것이다. 토론에서는 찬성 측이 현재 상태에 대한 변화를 주장하고 있으니까 찬성 측의 입증 책임이 있다. 이때의 입증 책임이란 주장이 수용되도록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다. 내 이야기가 맞아. 이렇게 해야 돼. 왜냐하면 어쩌고 저쩌고. 반대 측은 찬성 측의 주장을 쟁점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며 반박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 측은 반박을 합니다. 주장만 하고 입증을 하지 않으면 무책임한 것이다. 올바른 설득을 위해서는 입증 책임을 지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다짜고짜 우기고 바닥에 드러 누워서 구르면 안 됩니다. 쟁점별 논증 구성 방법. 효과적으로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논제에 따라 쟁점을 분석하여 논증해야 합니다. 입증 책임이 있는 찬성 측이 입론에서 제도나 정책의 변화를 주장하며 논제와 관련돼 반드시 짚어야 할 쟁점이 있는데 이것을 필수 쟁점이라고 한다. 찬성 측첫 번째 입론에서는 찬반 양측이 공유해야 할 쟁점이 언급되지 않는다면 반대 측이 이에 관해 질문하고 반박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중요한 사안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따라서 필수 쟁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거다. 괜찮을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303페이지. 방금 읽은 단락을 한번더 정리하고 있네요. 복습하는 의미로 또한번 읽어볼게요. 정책 토론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지 않으면 피해가 커지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해결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데 해결할 수 있는가? 부작용은 없는가? 정책 토론의 논제와 입증 책임의 원리. 정책 토론은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제도나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죠. 입증 책임의 원리. 주장이 수용되도록 증명해야 한다. 누가? 찬성이. 필수 쟁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개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필수 쟁점이란 입증 책임이 있는 찬성 측이 첫 번째 입론에서 중요한 말이에요. 제도나 정책의 변화를 주장하며 논제와 관련해 반드시 짚어야 할 쟁점입니다. 반드시 짚지 않으면 충분히 검토되지 않는 중요한 사안들이 검토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밑에 나와 있는 OX 문제, 옆에 나와 있는 날개 문제들은 여러분들 숙제니까 꼭 확인해 주시고 이번 주에 수업 오실 때 점검하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 304쪽.
304조 정책 토론의 원리와 방법. 정책 토론의 필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쟁점 밑줄. 찬성 측은 현재 존재하는 문제가 심각하니까 찬성 측이 제시한 방안으로 해결할 것을 주장합니다. 반대 측은 현재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고 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익과 비용을 논의한다면 찬성 측은 이익이 클 거다, 반대 측은 비용이 더 클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아까 앞에 301페이지에서 봤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꼭 확인해 놓으셔야 하는데 어려운 이야기 아니다. 다시 한번, 문제가 중대하고 피해가 심각하다. 중대하지 않고 피해 심각하지 않다. 문제가 지속이 되고 시급하게 조치해야 한다. 냅둬도 해결된다. 시급한 조치 필요가 없다. 해결 방안에 대해서 내가 하는 걸로 해결이 된다. 아니,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다. 실행 가능한 해결 방안이다. 실행 가능하지 않다. 이익이 더 크다. 효과 및 이익이 더 크다. 아니다. 효과 및 이익보다 비용이 더 크다. 온통 반대반대, 반대반대. 괜찮나요? 밑에 것도 확인하도록 할게요. 설득력이 있는 논증 구성. 합리적인 설득을 위해선 논증은 매우 중요하므로 좋은 논증을 구성하는 것이 토론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주장만 제시하는 건 안 돼. 설득력 있는 논증이 되기 위해선 주장을 분명히 진술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래서 논증을 구성할 때에는 주장, 이유, 근거가 항상 세트로 같이 다녀야 한다. 햄버거, 탄산음료, 감자튀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주장, 가상공간에서 언어폭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뭐뭐입니다. 왜냐하면 심각한 수준이니까요.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 수준입니까? 정책연구원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27.7% 거의 30%가 3명에 1명 정도는 언어폭력을 경험하고 있으니까요. 어때? 심각하다라고 내 이유가 근거가 있지. 그러니까 내 주장이 합당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 근거에는 도대체 뭘 들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오른쪽 사실이나 사건, 경험, 증언, 통계 자료 등이 근거로서 쓰일 수가 있다라고 확인해 놓으면 되겠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305페이지. 304페이지에 했었던 얘기들을 다시 한번 복습한다라고 생각하고요. 정책 토론의 필수 쟁점, 찬성 측이 할 이야기, 반대 측이 할 이야기. 여기에 나와 있는 1번, 2번 내용은 앞에 나와 있는 304페이지에 요 네모칸 쳐놓은 것들을 한 번 더 눈으로 읽어놓으면 되는 거니까 패스. 밑에 나와 있는 논증의 구성 요소 세 가지가 있는데 뭐가 항상 세트로 다닐 것이다? 이유, 주장, 이유, 근거. 얘네들이 꼭 세트로 다니고 있다. 그래서 확인하시라 라는 것들 됐을까요? 역시 밑에 있는 문제라 오른쪽 날개 문제 숙제니까 꼭 풀어놓으시고 다음 페이지. 이거 까먹고 풀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지금 풀고 영상 정지해 놓고 지금 풀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오세요. 그런 요령도 있으면 좋지. 306페이지. 이제 실제의 토론이 나올 거예요. 옆에 볼게요. 학습 포인트. 어머, 중요한 말이네요. 반대 신문식 토론이고요. 더 중요한 말은 뭐다? 절차라는 말이 중요하다. 순서를 꼭 확인하시라 라는 것. 필수 쟁점에 따른 첫 번째 입론 구성 방식, 설득력 있는 논증 구성 방식은 미리 알고 있죠? 우린 이미 알고 있죠? 주장과 이유와 근거를 같이 댈 수 있으면 된다. 설탕세를 부과해야 한다. 사회자, 어머, 얼레벌레 넘어가기 쉽지만
토론이 나오면 항상은 아니지만 꽤 자주 나오는 문제, 사회자의 역할이 뭔가요? 라는 것들은 한번 체크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의 주제는 설탕세를 부과해야 한다라면서 논제를 소개해 주고 있죠. 최근 설탕과 관련해 건강 문제가 대두되며 설탕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라는 입장과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 오늘은 네 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찬성 반대 2대2겠죠. 이에 관해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 먼저 찬성 측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라면서 순서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사회자의 역할, 토론의 논제를 소개하고 논제 선정 배경을 알려준 다음 순서를 제시하고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 진행. 찬성 1.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논제와 관련된 개념을 정의하고자 합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자세예요. 설탕세란 과일과 같은 천연당을 제외하고 설탕이나 액상, 과당과 같이 당이 함유된 식품에 당 함유량에 따라 차등을 두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저는 이게 문제라고 봅니다. 최근 당 섭취 증가로 인한 건강 문제가 심각합니다. 말로만 심각합니다 하면은 안 되죠. 얼마나 심각합니다? 어쩌고 근거를 댈수 있어야 할 거예요. 당 섭취는 각종 질병의 발생에 위험을 높입니다. 식품안전청 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인용. 가공식품으로부터 일일 권장 열량의 10% 이상 당류를 섭취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비만 발생 확률이 39% 구체적 수치. 고혈압 발생 위험은 66%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말을 인용하여 통계 자료를 근거로 됨으로써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해주고 자신의 주장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과도한 당 섭취로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구에 의하면 역시 근거를 통계 자료를 사용해서 인용하고 있고 신뢰성 높여주고 있죠. 8년간 비만 관련 사회적 비용은 2.2배 증가했습니다. 역시 구체적인 수치.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진료비는 국내 전체 진료비 35%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당 섭취에 의한 문제가 점점 커질 것이기 때문에, 문제 굉장히 시급하다. 그래서 조치를 빨리 취해야 합니다. 당 섭취 증가로 인해 건강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 이 문제에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당 섭취로 인한 건강 문제가 심각합니다. 요거겠지. 그래서 설탕세 부과를 주장합니다. 문제가 있고 설탕세를 부과해라. 해결 방안. 설탕세를 부과하면 가격이 오른 당 함유 식품의 소비가 감소해 당 섭취량이 자연스럽게 줄게 될 겁니다.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줄어들 것이다. 식품 제조업체는 제품 가격 상승과 그에 따른 소비 감소를 피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당을 줄이게 될 겁니다. 설탕세는 현재 제품마다 표시하고 있는 당 함유량을 그램당 기준으로 정하여 부과하면 되니까 간단해. 과세 기준 마련이 용이하다. 아주 쉬워요. 간단하다. 실행 가능성이 있다. 법제화만 된다면 즉시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설탕세를 부과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설탕세를 부과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 어떤 게더 클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이익이 더클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 비만, 당뇨병 등의 질병을 예방하여 국민 건강 증진이 됩니다. 질병 관리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가정 경제 및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될 거예요. 이처럼
자신의 주장을 요약할 거죠. 설탕세는 법제화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크므로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여기 체크해 놓은 것처럼 이익이 더 큽니다. 라고요. 건강 문제 심각하다. 설탕세 부과를 해야 한다. 실행 가능성이 있으며 이익이 더 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시험 문제로 보자라고 하면 중요한 부분은 여기죠. 논제와 관련된 개념을 먼저 정의했다, 문제가 있다, 실행 가능하다, 효과, 이익이 더 크다, 이익이 비용보다 더 크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차분하게 잘 주장을 하고 있고, 문제 부분에서는 근거를 인용해서 구체적 수치를 인용하여 주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여기까지 체크하면 이 페이지에서는 더 이상 놓칠 얘기가 없겠네요. 307페이지 정리해봅시다. 토론의 배경과 논제. 설탕과 관련해 건강 문제가 대두됩니다.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라는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설탕세 부과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거 설탕, 당뇨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조치해야 합니다. 어떻게? 설탕세를 부과해서. 설탕세를 부과하면 소비가 감소하고 당뇨를 줄일 수가 있을 거고요. 굉장히 과세 기준 마련이 용이하다. 밑에다가 한 번만 더 쓸게요. 실행 가능성이 높다. 법제화만 되면 즉시 시행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이익이 더 클 거예요. 라고요. 이것만은 꼭 해서 첫 번째 문제만 볼게요. 뭐뭐 해야 한다. 사실 논제, 가치 논제, 정책 논제 중에 정책 논제에 해당한다. 맞는 얘기죠. 뭐뭐 해야 한다. 정책 논제. 역시 나머지 문제, 숙제.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308쪽. 다음. 이어서 반대측 토론자의 반대 신문이 있겠습니다라면서 토론의 순서를 정해주면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 사회자의 역할 확인. 반대 신문이 있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반대 신문 네모. 다시 네모 해볼까요? 반대측 토론자의 반대 신문 여기에 전부 다 네모 칠게요. 설탕세를 부과하면 자연스럽게 당 섭취량이 감소한다고 하셨는데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가 있습니까? 인과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논리의 허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이거 대답 못하면 그건 네 생각 아닙니까? 우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면 되겠지. 그랬더니 찬성일이 기다렸다라는 듯이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당이 포함된 음료에 20% 설탕세를 부과하면 소비 감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가의 수입식품이나 인공감미료 등으로 고가의 가당식품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은데 오히려 교육이나 홍보가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너는 설탕세를 해결책으로 들고 왔지만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교육이나 홍보 정책의 성공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있다고 해도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홍보 정책이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 굳이 설탕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거든. 사회자, 다음으로 반대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이 있겠습니다. 역시 반대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에다가 네모. 까먹기 전에 옆에다가 한 번 더 써볼까요? 찬성의 입론이 있었고요. 반대측의 반대 신문이 있었고 다시 반대측의 입론이 있었다라면서 토론 순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머릿속에 흐름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미 밑에 반대 1이 무슨 얘기 할 줄은 알아요. 자, 문제 뭐라고? 그거 문제 안 됩니다. 해결 방안, 설탕세 그걸로 해결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익이 크다라고 했지만 제 생각에는 비용이 더클 겁니다. 그래서 설탕세 부과에 반대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될 거는 각각 어떠한 이유와 근거를 들고 있는가? 그것만 찾으면 되겠지. 설탕세 부과의 핵심 논리가 비만이나 당뇨병 같은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한다라는 건데요. 당 섭취가 질병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 섭취 말고도 질병의 원인은 다른 데 있습니다. 당 섭취는 질병 발생 문제로서 심각하지 않습니다. 비만의 주요 원인은 고지방 정제된 탄수화물. 아, 나 너무 좋아해. 운동 부족, 불규칙한 식사로 보건복지부도 국민 공통 식생활 지침을 통해 아침밥 먹자, 과식을 피하자, 활동량 늘리자 등의 권고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은 당을 많이 섭취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당뇨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다. 왜냐하면 당뇨병은 탄수화물의 대사를 조절하는 인슐린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즉, 당 섭취가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당 섭취 심각한 문제 아니다. 찬성 측 당신들은 문제라고 했지만 우리가 봤을 땐 그거 문제 아니다. 정부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교 내 탄산음료 판매 제한하고 식품에 당류 표시 강화했는데요. 이러한 정책상의 권고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미국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라면서 사례를 제시를 하고 정부가 하는 정책이 이미 효과가 있습니다.에 대한 자신의 주장의 근거가 될수 있겠지. 어린이 대상 자판기의 열량이나 당등 영양 성분에 따라 진열 칸에 색을 구분해 음료를 배치했는데 당이 많으면 빨간색, 6개월 만에 감소했습니다. 즉, 당 섭취 문제는 단순 권고만으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데 굳이 설탕세 부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탕세 부과는 시급한 조치가 아니다. 해결 방안요. 설탕세 부과하면 당 섭취가 줄어서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찬성 측의 논리에 따르면 나트륨 섭취도 문제인데 그러면 나트륨세도 부과할 거냐? 소금세 부과하는 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모든 식품에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세금 부과가 어려워요. 근거는 형평성을 들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일상적인 세금에, 음식에 세금을 부과한다고요? 거부감도 높아서 안될 겁니다. 당신의 해결 방안은 진정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설탕세를 부과한다고요? 그러면 외국의 저렴한 가당 식품을 구입할 겁니다. 인공 감미료 등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섭취하는 부작용이 나올 겁니다. 비용이 더 들걸요? 왜? 저렴한 가당식품, 인공 감미료 때문에 병에 걸리면 그것도 사회적 비용이니까. 또 식품업체가 가격을 인상하면 결국 피해보는 건 소비자입니다. 그러므로 설탕세 부과는 불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설탕세 부과는 불필요합니다. 왜냐고요? 비용이 더 많이 들 거니까요. 반대 이의 반대 신문 핵심 정리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설탕세와 당 섭취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당 섭취한다고 설탕세 인과관계에 대해서 질문했고 실효성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반대측의 첫 번째 입론,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지속성과 시급한 조치의 필요성, 설탕세 부과 당장 부과해야 할 만큼 급하지 않습니다. 왜? 권고만으로도 해결될 수 있으니까요. 설탕세를 부과한다. 아, 설탕세를 부과하면 소금세도 부과해야 합니까? 모든 식품에 세금 부과한댔다고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거부감도 높을 텐데 괜찮겠습니까? 이익이 더 크다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비용이 더 많이 들 겁니다. 라면서 조곤조곤 차근차근 비판하고 있네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찬성 측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사회자 이어서 찬성 측 토론자의 반대 신문이 있겠습니다. 찬성 측 토론자의 반대 신문. 그러면 우리 또 다시 한번 순서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찬성이 입론했고요. 반대 측에서 반대 신문했고요. 반대 측이 입론을 했고, 이번엔 찬성 측이 반대 신문을 한다라고. 찬성. 보건복지부가 권고한 식생활 지침에 당 섭취에 관한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단 음료 대신 물을 충분히 마시자 항목도 있습니다. 다만, 건강을 해치는 주 요인이 설탕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한 겁니다. 나트륨도 문제고, 설탕도 문제고, 기름도 문제고. 근데 너 이것만 너무 심각하게 해서 이것이 모든 건강의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간식, 탄산음료 등의 섭취를 줄이자는 식생활 개선 권고는 오래전부터 해왔지만, 큰 효과가 없습니다. 당신은 권고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했지만, 권고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설탕세 부과하는 게더 효과적입니다. 이게 더 효율성이 높아요. 아니요, 미국의 사례만 보더라도 권고만으로 효과 있었는데요. 무조건 세금으로 규제하는 건 섣부른 판단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토론자의, 찬성 측두 번째 토론자의 입론이 있겠습니다. 우리 미리 여기다 써볼까요? 찬성 측 반대 신문하고 반대가 답변을 한 다음에 찬성 측이 다시 입론을 하고 있다. 순서는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한다. 라고요. 물론 반대 신문하면 답변, 반대 신문하면 상대 측에서 답변, 요런 건 있으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설탕세 부과해야 합니다. 비만 관련 건강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유죠. 요게 주장이고요. 보건복지부의 건강 실태 조사에 의하면 근거겠네요. 우리나라의 평균 비만율은 쭉쭉쭉 연간 상승했습니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과체중 26.4, 14.1 남자의 경우 평균보다 높아요. 6에서 11세, 기준 권고 이상으로 당뇨를 섭취했다라는 영양조사 결과와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하고 싶어요? 보건복지부의 통계. OECD의 통계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평균 비만율 높아지고 있고, 과체중 비율 높아지고 있고, 당뇨를 권고 기상 기준 이상으로 섭취했던 국민들도 많고, 거봐, 비만, 과체중, 설탕하고 관련이 있다고. 반대 측에서는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늘지 않겠냐고 우려하겠지만, 설탕세로 당 함유 식품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줄 거니까 오히려 돈안 써서 부담이 나타나지는 않을 겁니다. 건강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현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개인의 자유에 맡기고 권고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합니다. 찬성의 입론에 의해 있고, 그 다음은 반대의 반대 신문이 또 있네요. 그러면 오른쪽 위에 정리하던 것도 다시 정리할까요? 찬성이 입론을 하면, 야호! 기다렸다라는 듯이 반대 측에서 반대 신문하고, 찬성 측이 그거에 대해 답변을 하겠죠. 비만율이 높다라고 했는데, 너 비만의 원인이 설탕뿐입니까? 설탕뿐은 아니겠지만, 당 섭취와 관련이 있습니다. 비만의 원인이 설탕만이 아니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비만은 나트륨 섭취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1일 나트륨 섭취는 세계보건기구 1일 권장량 두 배가 넘는데, 나트륨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 없으시고 설탕세만 주장한다라니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비만 때문에 설탕세? 그러면 비만 때문에 소금세도 주장하셔야지. 설탕세만 주장하는 것이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오! 너무 뼈 때리는 질문인데요. 설탕세는요, 비만, 소아비만의 해결책으로 언급이 되고, 미국, 멕시코 등전 세계적으로 도입되거나 도입되고 있는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예상했다라는 듯이 답변해주고 있네요. 둘다 엄청나게 많이 준비한 것 같아요. 반대 측의 반대신문, 인용한 자료, 그거 진짜입니까? 반대측의 대안인 식습관 개선 권고 실효성 과연 있습니까?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반대측에서 아닌데요? 미국에서는 효과가 있었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찬성 측의 두 번째 입론. 두 번째 입론의 역할은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요 부분은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체크해 놓고 별표. 지나친 당뇨로 인해 비만과 과체중의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반대측, 오히려 비용이 더들것 같은데요? 아니요. 경제적 부담은 늘지 않을 겁니다. 왜? 몸에 좋지 않은 음식 사 먹지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국민 건강 문제를 국가가 손 놓고 있으면 됩니까? 국가가 역할을 해야 합니다. 비만의 반대 1의 반대 신문, 비만의 원인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과연? 설탕뿐입니까? 아니라고요. 알겠습니다. 나트륨도 비만의 원인입니다. 그러면 왜 설탕세만 주장합니까? 소금세도 주장하셔야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하지만 찬성의 반대신문에 대한 답변에서는 세계적인 추세예요. 라고 이야기를 답변을 해줬었죠. 다음 페이지 312쪽. 반대측 두 번째 토론자의 입론이 있겠습니다. 역시 순서 나오는 거니까 또 확인해 놓으셔야 되겠죠. 반대 2, 이제 뭐라고 주장하나 봅시다. 다른 나라보다 비만율이 높지 않은 우리나라에 설탕세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설탕세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주장. 정부에서는 우리 국민의 비만 문제가 심각하지 않고 식음료 원가 상승에 따른 서민의 부담이 있어서 설탕세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거. 이러한 상황에서 설탕세를 부과하는 것은 서민 경제를 압박하는 행위입니다. 역시 근거. 설탕세를 부과하면 실제로는 당 함유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세금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말이야? 가격이 오를 거라고. 덴마크에서는 고열량 식품에 세금을 부과했는데 오히려 국민들이 이러한 식품을 인근 국가에서 구매하여 자국의 산업이 위축되고 고용이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될 거다. 부작용. 오히려 자국 산업이 위축이 된다. 부작용. 이처럼 악순환 가능성이 있는 소비세, 설탕세 부과는 옳지 않습니다. 그 다음 토론 순서, 찬성 측 토론자 반대 신문 시작해 주세요. 기업이 국민에게 세금 부담을 떠넘긴다라고 해놨는데 주관적 근거 아닙니까? 어떠한 말씀입니까? 세금 부담을 떠넘기는 거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기업에서는 세금에 따른 손해를 부담하려 하지 않습니다. 가격 인상할 거니까요. 제품의 용량을 줄일 거니까요. 결국 설탕세 부담은 소비자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설탕세 도입에 따른 해당 제품의 가격 인상을 피하려는 기업에서 제품의 당 함량을 줄이면 됩니다. 그러면 설탕세가 실효성 있는 거 아닙니까? 가격 인상 용량 줄이는 거 말고 기업이 당 함량 줄이면 되잖아요. 아이고. 그럴 수 있겠죠. 모든 음식에서 무조건 당 함량을 낮추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실현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가격 상승은 필연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입론과 반대 신문이 있었습니다. 이제 반박을 들어보겠습니다. 반박. 자, 주의하셔야 돼요. 입론은 찬성이 먼저 하지만 반박은 반대가 먼저 한다. 저는 요게 포인트라고 봅니다. 시험 문제에. 입론은 찬성 먼저, 반박은 반대 먼저. 설탕을 규제하는 것만이 건강을 관리하는 유일한 길입니까? 아닙니다. 설탕을 규제하는 것보다 올바른 식습관과 규칙적인 생활습관이 먼저입니다. 설탕 섭취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교육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표시해 볼까요? 설탕세보다 홍보와 교육이 더 먼저다. 권고도 하기 전에 강압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키우는 정책입니다. 덴마크, 멕시코 등에서 설탕세와 같은 세금을 도입했지만 모두 부작용이 있어요. 2014년 EC 유럽의회 보고서에도 설탕세 부과가 결과적으로 더 해로운 성분의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부작용이 큰 설탕세 부과는 불필요합니다. 주장, 그거에 대한 근거가 앞부분에 쭉쭉쭉쭉쭉 나와 있죠. 313페이지 반대측의 두 번째 입론, 반대, 설탕세 반대죠. 왜? 비만 문제 심각하다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데요. 가격이 오를 겁니다. 서민 부담이 있을 거예요. 기업이 세금을 전가할 거니까요. 다른 나라에서 사오면 자국의 식품 산업이 위축되고 고용이 감소될 거니까요. 찬성 2의 반대 신문, 객관적 근거를 들어서 근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실효성 있다고요. 이에 대해서 질문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반박 반대 1은 반박에서 경제에 부담을 줄 겁니다. 부작용이 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와 교육 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설탕세 부과는 불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그것에 대한 근거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지. 됐을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314페이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조금만 힘내보세요. 이제 찬성 측 반박이 있겠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설탕세가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높인다라고 했습니다. 네, 인정.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이 함유된 식품의 섭취는 건강 문제와 직결됩니다. 설탕세 부과하면 당이 함유된 식품의 소비가 줄기 때문에 질병 발생 위험이 낮아질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의료비 부담이 줄어 오히려 이득입니다. 단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반대 측에서는 설탕세 도입이 시기상조라고 하였는데요. 시기상조라는 말은 우리나라의 비만율이 일정 수준을 넘는다면 설탕세 도입 필요하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대 측도 설탕세 필요성을 인정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말 조심해야 돼요. 왜? 요 대사는 반대 측 주장의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니까요. 너도 마음속으로는 설탕세를 지지하고 있듯. 당 섭취량이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기 전에 설탕세를 미리 부과해야 미래의 건강 문제 심각해지는 걸 알고 막을 수 있습니다. 사회자가 이제 또 계속 토론 진행하고 있죠. 반대 측 토론자 두 번째의 반박이 이어지겠습니다. 설탕세는 서민적 사회적 부담을 서민들에게 떠넘기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비만은 식습관의 변화, 운동 부족의 환경에서 비롯된 사회 문제입니다. 비만은 설탕 때문이 아닙니다. 설탕 때문이 아닙니다.
세금을 통해 일을 해결하겠다라는 것은 사회적 문제를 서민의 책임으로 돌리는 겁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정부가 세금을 늘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탕세 다음에 뭡니까? 소금세겠죠. 소금세 다음에는요, 어쩌고. 세금이 늘어나면 서민 경제 어려워지고 기업 수익 감소하고 일자리 줄어들 겁니다. 세금이 자꾸 늘어나게 되면 경제적 측면에서 심각한 부작용과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설탕세 부과보다 건강에 대한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당 함유 식품의 과도한 광고를 규제하는 게더 효율성이 있습니다. 당신의 해결 대책보다 더 좋은 대책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찬성 측두 번째 토론자의 반박이 있겠습니다. 설탕이 질병의 모든 원인은 아니지만 큰 원인이라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설탕세를 통해 당 섭취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사회적 비용이 늘어날 겁니다. 그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세금 부과가 국민에 대한 압박이라고 했는데요. 세금을 나쁘게만 보지 마세요. 세금은 국가가 자국민을 위한 정책이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부과하는 겁니다. 설탕세의 목적은 국민의 종합적 건강 증진, 복지 확대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거 압박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설탕세는 예방의 성격이 강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12에서 18세 청소년의 당뇨 섭취량은 2013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민건강영향조사 통계 기준에 따르면 81.4g 권고 기준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미 심각해요. 당장 비만율이 높지 않으니 괜찮다며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미래의 국민 건강을 위해 설탕세를 즉시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자, 지금까지 설탕세 부과에 관한 양측 의견을 들었습니다. 오늘 토론 마치고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이 아니죠. 밑에 정리된 거 읽어볼게요. 찬성 1의 반박. 장기적으로 이익이다. 설탕세 시기상조다라는 말, 시기상조? 시기상조? 이르다? 이르다? 나중에라도, 언젠가라도 해야 한다? 에헴. 당신들 설탕세 필요성 인정했다. 그러니까 심각해진 것을 예방하기 위해 지금 바로 당장 설탕세 부과해야 합니다. 반대 2의 반박은요, 설탕세는 사회적 부담을 서민에게 넘기는 겁니다. 경제의 부정적 차 부작용이 차 경제적 차원의 부작용이 클 거예요. 그러니까 설탕세 말고 교육 강화, 광고 규제 더 효율성이 있습니다. 찬성 2의 마지막 반박, 나중에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거예요. 설탕세는 압박이 아니라 국민의 복지 확대입니다. 설탕세는 미래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건강을 위해 즉시 설탕세 도입해야 합니다. 둘다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어느 편이 더 토론을 잘했는지는 뭐 각자 판단하는 내용은 다르겠죠. 저는 반대쪽에 한표 던져봅니다. 네. 그냥 개인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찬성 쪽에 표를 던지셔도 됩니다. 316페이지, 이제 학습활동 보면서 전체 내용 정리하러 갈 건데요. 학습활동 볼게요. 국어의 힘 키우기. 자, 시작해 볼게요. 반대신문식 토론의 절차에 유의하여 토론 설탕세를 부과해야 한다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이거 정리한다고 해봐야 읽는 것밖에 없으니까 얘네 부분들은 꼭 읽어 놓으시면 되겠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야 할 일은 요거 빈칸 채우기 문제를 만들어 놓는 거니까요. 빈칸이 여기저기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읽어두시라라는 것들 한 번만에 통과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번 시험 보면 되겠죠.
옆에 2번 문제. 다음 활동을 통해 찬성 측의 첫 번째 입론을 분석해 봅시다. 얘도 빈칸 채우기로 여러분들 익혀놓은 내용들을 점검할 거예요. 제가 할 일은 뭐다? 점검이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공부 암기다. 즐겁죠? 317페이지. 가나의 논증 내용을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말해 봅시다. 얘는 은근히 별표. 가 볼게요. 과도한 당섭취로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구에 의하면 지난 8년간 비만 관련 사회적 비용이 2.2배 증가했습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35%를 차지합니다. 딱히 보면 크게 문제가 될것 같지 않은데, 밑에 예시답 볼게요. 논증 요소 중에 이유가 없다.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제시하고 있는데, 그러면 구별해 볼까요? 툭 잘라놓은 거에서 앞에가 주장, 뒷부분이 근거. 그런데 이유가 없다. 과도한 당섭취로 인해 비만이나 만성질환 환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와 같은 이유가 없어서, 그러면 이게 시험 문제라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이유를 추가합니다. 비만 관련 사회적 비용 증가, 전체 진료비 등 만성질환 진료비 비중과 같은 근거를 과도한 당섭취로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과 연결하는데 논리적 관계가 부족해집니다. 다시, 시험 문제 포인트는 뭐다? 가가 부족한 이유는 뭐예요? 이유가 없다. 요게 문제 유형 1. 그 다음, 문제 유형 2는 가를 던져준 다음, 어떻게 보충해야 합니까? 이러한 이유를 넣어준다. 나도 읽어볼게요. 당뇨병은 당을 많이 섭취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뇨병은 탄수화물의 대사를 조절하는 인슐린이 부족해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앞에 부분에 대한 주장, 그리고 뒷부분에는 주장, 뒷부분은 이유가 되는 거지만, 다시 시험 포인트는 뭐다? 근거가 없다.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전문가의 의견이나 공신력 있는 기관의 연구 결과 등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서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역시 시험 포인트는 뭐예요? 나를 툭 던져준 다음에 부족한 부분 뭐예요? 근거가 없어요. 두 번째 문제 유형, 나를 툭 던져준 다음에 어떻게 보충할까요?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 결과 등 객관적인 근거를 넣어준다. 이러면 되겠지. 3번 문제. 토론의 입론 단계에서 필수 쟁점에 따라서 논증하지 않으면, 요거는 거의 단답 형식으로 얘기해 줄수 있겠죠? 찬성 측첫 번째 이론에서 공유해야 할 쟁점이 언급되지 않으면 질문도 못하고 반박도 못하고 사안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필수 쟁점을 중심으로 첫 번째 입론을 구성해야 하고, 반대도 이를 중심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밑줄 그어놓은 것만 단답형 형식으로 외워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4번은 딱히 우리 토론할 게 아니고, 혹시 해봐야 수행평가인데요. 다음 페이지. 318쪽. 됐고, 됐고, 쭉쭉쭉쭉쭉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319페이지 보러 갈게요. 한쪽 총정리. 보통은 여러분들에게 드리지만 아주 지겨운 단원이었기 때문에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정책 토론의 필요성. 사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적절한 시기에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피해가 커져 심각해지니까 해결할 수 있는가? 부작용은 없는가? 2번. 입증 책임의 논리는 일단 누구한테 있다? 찬성한테 있다. 입증 책임이란 책임이 주장이 수용되도록 증명해야 하는 것, 현재 상태에 대한 변화를 주장하는 찬성 측이 입증 책임의 원리가 있다. 3번,
필수쟁점의 개념과 필요성. 필수쟁점이란 입증 책임이 있는 찬성 측이 첫 번째 입론에서 제도나 정책의 변화를 주장하며 논제와 관련해 반드시 짚어야 할 쟁점. 필요성 별표. 찬성 측 첫 번째 입론에서 필수 정책이 언급되지 않으면 중요한 사안이 충분히 언급되지 검토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단답형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외워두시라고. 4번 정책 토론의 필수 쟁점. 좋아요? 안 돼요? 문제 됩니다? 문제 됩니다? 문제 안 됩니다?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이익이 큽니다? 비용이 큽니다? 빈칸만 채울게요. 문제가 지속되고 조치가 빨리 지금 당장 하셔요. 시급합니다. 아니요. 시급하지 않은데요. 라고. 5번으로 갈게요. 논증의 구성 요소 세 가지니까 외워야 되겠지. 주장 근거 빼놓고 뭐 있어요? 이유 있죠. 요거 5번과 관련해서의 중요한 문제가 뭐다? 317페이지에 요거 2번 문제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을까요? 페이지 317쪽에 2번 괄호 문제가 엄청실이 중요하다. 6번 토론. 설탕세를 부과해야 한다라는 찬성 측의 입론 쭉쭉쭉 읽어보시고 빈칸 채우러 갈게요. 설탕세 부과는 법제화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국민건강 증진 및 질병관리 비용 감소 등의 이익이 더 크다. 이익이 더 크다. 그러니까 설탕세 부과하자. 반대측의 입론. 당섭취는 질병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 아니므로 당섭취가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고 볼 수 없다. 당섭취로 인한 문제는 단순 권고만으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일단 강의 듣는 건 수고하셨고요. 한 시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열심히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자체적으로 잠깐 쉰 다음에 어디 있냐 321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300에서 321페이지까지 숙제다. 수고하셨고 300에서 321페이지 300에서 321페이지까지 문제 풀이하시고 채점까지 해오시면 됩니다. 틀린 건 어떡하냐고?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풀이 채점까지만 부탁드리겠고 수고하셨어요. 다음 정규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